실제로 락강이 재정의한 분석 과정에서는 주체와 그 자신의 욕망 간의 관계가 아주 달라진다. 욕망은 좀더 합리적이고 성숙한 감정을 위하여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명되고 인식됨으로써 더욱 완전하게 소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석이 자유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주체가 상징들과 자신의 고유한 생애사와 운명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이다. 분석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더욱 온전하게 끌어안는 것이다. 따라서 락강 학파에 속한 분석가는 환자 마이클이 좀더 적응적이 되라거나 여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접근하라거나 혹은 결혼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이 타자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려는 강렬한 열망임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락강은 암시한다. 전에 자신의 한계, 예컨대 욕망을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새로이 발견한 지식들로 이루어진 영역에서 자신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사랑,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그것을 격화시킨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랑은 먼저 그것이 대상을 포기하는 곳에만, 바로 그 너머에만 있을 수 있다.